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점포메리에 있는 성불사 사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지난 2007년 당시 이 사찰의 주인인 성덕 스님이 이 사찰자리를 찾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이곳까지 오게 됐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당시에 있던 보살님들과 함께 이 토지에 성토도 하고 자갈을 부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억 5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의 주인인 전 군수의 부인은 이 스님에게 이 땅을 보시를 했으나 차이필 명의 이전을 등기를 미루다가 약 15년이 지난 현재는 이 땅을 다시 내놔라고 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덕 스님에게 직접 경에 대해서 성불사 주지이신 성덕 스님을 모시고 그동안 있었던 이 사찰 부지와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성불사 사찰이 당초에 어떻게 처음부터 조성하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소초 쪽에서 네. 그 이쪽으로 내려오는 주중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한정막이라는 팻말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자고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집을 좀 얻을 수 없냐고 그 기와집 좋은 집이 하나 있길래 그 집을 좀 안채를 좀 쓸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만 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2, 3개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와집 주인이 이제 전 군수의 예. 집이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에 이 부지는 어떻게 해서 얻었나요? 그 이제 철을 진다고 하니까 자기가 땅을 내주겠다고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가면서 다섯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아, 그분이 이제 그 보시를 하겠다고 우리 스님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의 땅을 다섯 군데를 가지고 있던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땅이 좋겠느냐. 예. 스님이 선택을 하셔라.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토지를 그러면 이쪽에 하겠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아,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걸 보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지가 당시에는 논이었다고요? 예. 수렁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조성했나요? 그 도로도 없고, 그 전혀 수렁뱅이고, 그래서 장비를 불러다가, 그, 그날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가 2007년도? 예, 2007년도 봄에, 예. 그 버럭을 파내고, 그 자갈을 갖다 거기다 뒀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노를, 그 뻘을 이렇게 파내면은 이 도로하고의 그 보통 높낮이가 한 2m 정도 나오나요? 예, 1m 5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2m 정도 나오네요. 예. 거기다 이제 뭐 자갈도 넣고 흙을 넣고 성토를 이제 어쨌든 예.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당시에? 한 분이 1억 내놓고 네. 한 분이 5천 내놔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이 명의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왜 못 가져왔나요? 그 제 부채도 있었고 아 스님 부채가? 예.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언제 그 명의를 달라고 했나요? 이전을? 명의를 달라고 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명의를 달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예. 전 군수 측에서 뭐라 합니까? 아, 깜짝 놀라면서 각 없는 손에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아,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준다 그랬느냐? 예.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예. 보시를 하겠다고 한 내용을 우리 스님 말고도
신도들도 같이 제가 듣기에는 뭐 두세 명이 같이 다 들었다. 예, 예. 예. 같이 있는 자리에서 틀림없이 이거 내가 넘기, 서류 넘겨줄 테니까, 응? 이거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증여를 하겠다, 보시를 예,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여자들이 1억 내는 5천을 내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보시, 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시를 하겠다고 들으니까 그 보살님들도, 아, 그러면 내가 그 우리 또 스님께 보시를 현금으로 하겠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조성이 됐군요. 예, 예. 아. 그렇게 돼서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땅을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예. 스님께 준다고 했느냐. 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쨌든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많이 그 스님께서 속상하셨겠어요. 예, 예. 뭐, 제가 듣기에는 뭐, 정말 속상해서 곡차도 많이 드시고. 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다못해 정말 뭐, 자살 기도까지 하셨다고. 예, 예. 뭐, 농약도 드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예, 예. 아, 참,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농약까지 마셨겠습니까. 그래도 건강은 지금 어떠신지요? 지금 건강센터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재까지는 지금 안 주고, 명의를 안 넘겨오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전 군수 측에서, 지금 명도 소송을 걸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땅을 내놔라. 지금 이 얘기군요. 예, 예. 예. 그럼 그게 재판이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됐나요? 예, 진행되는 기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직 1심 재판은 열리진 않았고요. 예, 예. 예. 뭐, 나름 스님께서도 변호사는 선임하시고요. 예. 예, 그랬군요. 그러면 그, 보살님들도 어쨌든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증인을 하시겠다. 성불사 이 성덕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불사를 크게 하셨다는 제가 스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생을 해서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일단 스님을 컨테이너 놓고 혼자 계실 때 알았어요. 그때가 네. 대략 2010년인가요? 아, 10년 전이죠. 5년인가 4년인가 그럴 거예요. 10년 훨씬 전이네요. 네. 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절 얘기가 터 얘기가 나오고 스님이 그래서 뭐 그 보살이 터를 준다. 네. 대덕 보살이 터를 이렇게 해서 내줬다. 아, 그분이 이제 전 군수 분이 대덕 보살이에요. 예. 예. 대덕 보살이 이렇게 해서 터를 여기를 내줬다. 근데 법당만이라도 짓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자갈 이런 것도 갖다 씌워 먼저 터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을 두 분이 제일 많이 그렇죠. 네, 작용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일시불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아니, 조금씩 이렇게 하신 거죠. 순서대로. 나 같은 경우는 통장을 드렸었고 네. 일부는 통장을 드렸었고 아, 스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아니 뭐든 이제 그 결제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하시라. 이제 우선 그 통장에서 찾아서 급한 대로 그래갖고서는 공사 시작을 하면 그 땅을 이제 공사를 텃다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이미 스님께서도 그렇고 두 분은 이거를 대덕보살인지 그분이 땅을 준다 했을까 줬다 예. 그래서 준 걸로 완전히 그렇죠. 기정사실을 해서 믿고 그렇죠. 근데 등기는 안 된 거죠 그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등기는 해준다는 얘기는 하셨나요? 대덕보살이 보시를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보시를 했는 거를 스님이 그 지정을 했는 그 땅을 보시를 받아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 이전에 보시를 받아서 이미 컨테이너를 놓고 시작을 하고 계실 때 더 이상의 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무명 보살이 모든 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을 작심을 하고 작은 법당이라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보시한다면서 그 등기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와서 뭐 어떤 걸 해고 뭐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 보시를 저희들은 보시라는 거는 이미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로서 생활을 할 때 네네. 저희 절에서 불가에서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불가에서 보시라는 거는 그냥 절에다 베푼 거거든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터도 거기다 닦고 터를 베풀어 주신 거를 고맙다고 항상 인사를 드렸고 또 하나는 항상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땅을 보시를 해줬잖아 이거를 늘 자랑삼아 하셨고 또 그 동네에 어떤 분들도 오면은 아유 저기 계시는 저분이 보시를 해줬다고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터를 닦고 이렇게 컨테이너만 작게 불상을 모시네 밑에 터다지를 다 하고 다 미리 예수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하고 이거는 밑에 이제 시멘트 작업은 이미 다 했어 평수를 나눠서 해놓고 법당에 이제 거푸집을 이제 그 판넬을 지어서 먼저 비안색에 만들었고 거기에 만들면서부터 그 처사님은 나중에 군수 되신 분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대웅전 모셔놓은데 네. 거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지어 나간 건가요?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하나 네, 이렇게 밑으로 한동 한동 내내.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질 때 그동안 이제 뭐 통장이나 뭘 또 이제 맡기고 그랬지만 그 안에 지금까지 한 거 대략 한 뭐 그때 제가 듣기로 1억 넘게 보사를 했다. 만약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한 2천만 원 정도는 하지 않았는가라는 제가 아유. 얼핏 들었는데 더 되시면 더 되신 걸로 뭐 이렇게 한번 연합보사도 많이 됐어요. 그럼 두 분이 합치면 한 1억 5천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넘죠. 예. 제가 알기로 그래요. 왜냐면 스님도 넘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된다면 1억 5천 넘을 거라고. 네. 오히려 여기 1억 5천 정도 되고 여기는 3천에서 5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땅을 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거를 했으니 했으니까 그래도 군수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하니까 네. 제일 처음 기도를 그 저 집으로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참 기쁜 마음으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연하가 하루 8시간 그 병 뜨거운 병 그거를 다 외워야 돼요 8시간 넘게 그럼 목이 막 터질 정도지 그 병을 읽는 기도를 동참을 했고 나는 3시간 돌고 1시간 쉬는 24시간 하는 그거를 매일 그 탑 돌면서 예,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연하하고 나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도 그 경 읽는 거를 연하가 경 읽는 걸 보고 안 됐다 하는 생각이었는지 몰랐고 뭐 고맙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그 연꽃밭에서 연꽃을 따다 연꽃차를 해서 마셔가며 하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자기 군수가 됐어요. 첫 탄신일 때 네. 저희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간의 공사를 지면서 여기 절이 생깁니다 하는 거에 다녀가셨던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부처님 첫 석가탄신일 행사를 끝나고 공양을 다 모여서 할 때 네. 사모님 네 분도 오셨고 그분의 친구 친척분들 동생 그 하고 그 동생 부부 나름대로 그 대덕보살님이 초청하실 만한 분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네. 자랑으로. 네. 아, 우리가 보시했는 절에 이제 절을 됐다. 이래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첫 이거를 한다 이래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가장 그 진솔하게 깊었던 이야기가 그곳에서 대덕보살이 스님 이제는 이거 등기 이전에 가셔야죠. 이제 첫가 탄신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전에 가셔요. 그렇게 그곳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첫 석가 탄신일 때 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겠다 동의를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다는 얘기죠. 성불사 아시잖아요. 그 우리 사모님이 그 2007년에 옛날에 그 성불사 그 스님한테 그 땅을 보시해가지고 거기 기도터전 발레에서 거기 저는 진짜 불사 저는 부처님 믿는 사람이라 스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기도를 하라 했더니 그 놀래 집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2013년에 남한성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 나는 정말 부처님 믿는 애 중이라고 하는데 나 정말 지를 존경했거든요. 그랬더니 2013년 그때 군수 선거인데 그 아주 좀 빨리 왔다 가래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두뇌
갔다. 예, 성불사 스님이 뭔 좋은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얼른 갔잖아요. 예. 지금 하는 걸 그만두고 갔더니 그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부처님 이제는 제 오지지 양반만 갖다 담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니 그 땅을 6만원씩 팔으래요. 네. 그래서 내가 오지지 양반이 처음서부터 나는 요 개입을 안 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라. 그래 내 스님 뭔 6만원이 팔으라 하세요. 팔으라 하시냐고. 13년도에. 네, 13년도.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 아, 만원짜리 땅을, 100만원짜리 이제 요 땅이 그렇게 팔린 땅이 있어요. 그래. 해놓으니 이제 그랬느냐 하면 그래요. 그랬더니 스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요 했더니 그날이요 바로 우리 그 인간으로 당하지 못하는 욕을 하고 13년도에. 그러냐. 인간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저는 동네에 저런 게 사는 그래 지금 자꾸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으로 하는데 순대 나가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변호사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내 보내야 되니까 어? 그래 인간이 추우니 어제 저거 어디 갈 데도 있어요. 저 그래 그러니까 놔두겠다 이제 그랬는데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 세 번씩 나와가 세 번째 와가지고 손가락을 지 우리 집 그 카운터에 놓고 지 손가락 찍어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8개월을 살았다든가 뭐 이래요. 인간이나요 그게? 저희도 100번 인사를 하고 그동안에 있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게? 나는 인상만 봐도 무서워요. 저기 사모님께서 보실 한 게 아니신가요? 보실 뭐? 보실 900그 사람을 왜 보시냐? 그게 596평이래요. 그 저기 사모님 그러면 그 신도분 둘이 두 분이서 그 우리 사모님이 보시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럼 그 옆에 앉아서 그 옆에 둘 다 오라 하십시오. 어디 무거워서 집어넣지. 내가 왜 그 남자 그 중한테 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저래 내가 요새 몇십 년 40년 다니는 저래도 보시 하나 안 했는데 어? 좀 불편만 놓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데 그 중인데 왜 보시를 합니까? 그것도 한두 평이 200평도 아니 596평을 우리 집안님 생각해보면 모르십니까? 그런 공찰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사모님은 처음부터 그 스님한테 교시한 적도 없고 이게 말한 적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걸 믿습니까? 어디 그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아무리 참 무서운 세상이라도 그런 엉터리 같은